네, 오늘은 영국 소형 북셀프를 대표하는 LS35A 시리즈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BBC와의 스토리 라인도 있고, 어, 국내 주거 환경에 잘 맞는 상당히 작은 소형 부세프이기 때문에 오늘 홈 오디오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어, 명기 쪽에 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저 오디오 리뷰를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대중적인 경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3 5웨이 어, BBC에서 목소리 검침용으로 나온 스피커인데 일단은 이뻐서 저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뭐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크기가 작아서 뭐 이사를 한다거나 뭐어 돈이 필요하다던가 공간이 필요하다던가 이럴 때좀 스피커라는 게 오디오라는 게 방출되는데, 어 3호의 시리즈는 워낙에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도 그만이고 예뻐서. 어, 왠지 팔고 싶지 않아지는,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그런 스피커에 해당, 해당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97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업버전된 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스피커의 아성이 과거에만 머물러지지 않고, 현대의 마케팅 부분도 함께 맞물려지면서, 어, 다양한 사용자층이 궁금해하고 또 써보시려고 하는 스피커인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인문 사용자분들은 l 3 5 a 를 특별히 중역대 아주 어, 작은 공간에서 어, 예쁘장한 목소리, 라디오 위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어, 클래식 소편성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인문하시는 어, 입문하, 분들은 35A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은 갖지 마시라. 나쁜 스피커라기보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어, 굉장히 작아요. 작은 스피커이고, 밀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KFT27이라는 트위터를 쓰고, 미드 우퍼는 역시 KF의 B110이라는 미드 우퍼를 씁니다. 둘다 검증된, 어, 유닛이고, 둘다 좋은 유닛이죠. 어, 약간 밋밋하다고 라볼수 있는 KF유닛을 굉장히 진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브리티시 사운드에 조금 더 저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역대, 중고역대 위주의 사운드를 어, 흡입력있게 들려주는게 3호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근데 저는 왜 그걸 나쁘게 말을 하고 있느냐 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어, 제품에 해당을 하고 신품이 나오다 보니까 3,400만원 때의 신품들이 있다 보니까 중고 가격도 좀 덩달아 오르고 또 워낙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어뭐 하베스 스펜더 차트의국맨 오디오마스터 그러한 팔콘 중국산 카피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뭐 11옴 15옴 뭐그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한 특징이 오히려 좀 컬렉터스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컬렉터들의 어 주된 어, 제품이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저 같은 경우도 스피커 욕심 나면 은 많이 입고 싶거든요. 근데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요사무회 같은 경우는 어, 가, 자꾸 가볍기 때문에 좀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 어. 어, 스피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소형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입해서 직구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중고 판매하시는 분들 뭐 개인뿐만 아니라 신품들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특기할 부분이다 근데 BBC에서 이제 야외 뭐니 차량용에서 어, 목소리 검침용으로 썼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해서 항상 그런 역사가 영국체 스피커들에게 항상 늘 따라다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적 BBC냐? 그이 제품이 나왔던 1970년도부터 1980, 90년도까지는 정말 BBC는 어, 국,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방송국이고 단순한 방송국을 넘어서서 이런 오디오 시스템, 어, 방송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제품들까지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인정할 만하지만 지금 2000년도가 넘어선 이후부터는 BBC 스토리는 그냥 단순한 어, 이야기 거리에 불과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스피커다라는 걸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현대적인 더 좋은 스피커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어, 35A만큼 목소리 쪽에 중역대의 매력을 가진 스피커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 그렇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35A의 매력은 있지만 요런 제품들이 1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선까지 중고에서는 100만 원 후반대에서 200만 원 중반대까지로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있다라고 국내선 좀 봐야 될 건데 아, 좀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비싸서 비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렇다면은 어떤 스피커가 더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은 어 저는 일단은 스팬더 SA1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대역에서 SA1은 어 35A보다 뭐 35A 뭐 11옴이나 15옴 같은 레어템 정말 소리 좋은 녀석을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럴 수 있지만 어, SA-1은 어떤 버전 쓰시더라도 페라이트, 알리코 할것 없이 다 소리 굉장히 좋구요 어, 얼마전에 리뷰한 어, 프로악 타블렛 시그니처 라든가 1SC 같은 경우는 그런 깊이 있는 음악적인 맛과 또 보다 더 현대적인 강화된 스타일을 함께 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어 린칸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금액으로 조금 더 까랑하거든요. 사모에는 약간 더 중역 중심의 좀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그 린칸은 고역 쪽에서도 조금 더 카랑카랑한 맛이 조금 더 선명한 엣지 있는 사운드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살짝 다르죠. 케이프 어, 101 같은 경우는 유닛이 같아요. 심지어 케이프가 유닛을 만드는 사니까 뭔가 좀더잘 만들었겠다 싶고 좀더 싸서 사봤는데 어, 그냥 다른 사모에이처럼. 좀 재미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닛이 같기 때문에 KF101도 대안이 하나 될수 있고요. 훨씬 저렴합니다. 절반이 하죠. 하베스 P3SR도 제가 리뷰를 했는데, P3 시리즈도, 어, 이 현대적으로 LS35A를 오마주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P3SR도 저는 혹평을 했고요. LS35A도 혹평을 합니다. 둘다 가격 대비 성능이 빠지는 편이다. 요 정도 사운드는 저는 한 70만원 정도 받으면 정도의 중고가가 세팅되는 게딱 좋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어, 로저스 좀더 저렴하게 또한번 가볼게요. 로저스 LS33, 뭐, 340만원대 북세인데요 어, 깊이 있는 맛 충분히 더 잘라줍니다. 어, 요건 좀 고역 맛인데요. 로이드 신트랍니다. 어, 80만원 정도의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어, 중고역대에서의 매력이 훨씬 더 좋은 네, 중역대 자체로만 본다라고는 조금 이제 로저스나 이제 전통의 연극 브랜드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어, 모니터 오디오 스튜디오 2요 모델 같은 경우도 저는 또, 상당히 좋게 들었는데 자꾸 되게 이쁘고 이것도 이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현대적이, 좀더 광범위하고 조금 더 내려가고 좀더 위로 좀더 뻗기 때문에 진득 진한 맛 쪽에서는 뭐 스펜더 s1이라 로더스보다는 조금 더 빠진다고 볼수 있지만 전체적인 오버를 성능은 훨씬 압도하면서 가격은 3분의1 정도 수준이다 ls3 5 8 대비했을 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스튜디오2와 신트라와 사모에이를 이런 식으로 어 책상 파이와 작은 방에서 두 가지를 나란히 연속으로 비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지인분 두명 정도가 저희 공간에 찾아주셔서 한 분은 클래식 매니아 분도 어 사모에이를 꼴등으로 두셨고 저도 꼴등으로 두었고요. 다른 지인분도 어 2등, 3등을 거의 비스무리 댕댕하게 사모에가 꼴등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진짜 사모엘을 굉장히 애정하고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냥 보편타, 그냥 개, 계급장 떼고 어, 붙어 봤을 때에 대한 성능적인 우수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른 스피커들이 훨씬 더 좋다. 특히 뭐 현대적인 스피커들 뭐, 어, 뭐 PSB라든가 어, 아무튼 그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아메리칸 성향이면서 약간 중보급이 많이 빼주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PSB, 뭐 XB 같은 모델만 하더라도 약간 입문 사용자분들은 그게 뭐 2, 30만 원이면 중고로 살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 훨씬 더 좋다 라고 말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종들은 일단 어 깊이 있는 맛을 내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빼고 다른 스피커들을 집어넣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싸게 가볼게요. 와피 데일 7.1 같은 거나 8.1 이런 스피커 약간 답답한 듯 어, 나름의, 어, 저렴하고 매력이 있거든요. 7.1은 뭐, 6만원 이런 수준일 거고요. 8.1막 8만원 이런 수준인데, 생각보다 이런 스피커들도 애정을 갖고 들으면 사모에한테 거꾸로 밀릴, 밀리긴 밀리는데, 크게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ls 33 같은 경우도 싼데 상당히 좋고요. 요건 셀렉션 5이지만 셀렉스 5는 약간 크고 거의 동일한 크기인 셀렉스 3 같은 경우 가면은 역시 뭐 20만원대에서 어 상당히 또 괜찮은 소리 들으실 수가 있고 어어 ms 20i 모던쇼트인데요 요런 것도 살짝 더 크지만 어 상당히 매력 있는 소리 내주는 스피커고요. 어 모니터 스피커이기 때문에 자꾸 목소리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한다고 라 하면은. 어, 야마ns10m 같은 경우는 약간 밝은 타입이죠 훨씬 더 맑은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만 검침용으로서의 성향으로 본다 라고 하면 ls10m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컬이나 그런 이쁜 어, 소리 듣는다면 미션 780 같은 경우도 이, 어, 2 3 0만원대에서 굉장히 좋은 여전히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참고로 미션 780은 우퍼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 확인하고 구십 하셔야 되는 스피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션 760 같은 이런 저가형도 상당히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3호에이어랑 나란히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하면은, 어, 제품들도 호각을, 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어쿠스틴 랩스, 볼레로, 요것도 약간 고역 쪽에서 이쁜 소리 쪽이 좀 많기는 하네요. 어, 중역 쪽에서 매력은 결국에는 영국제, 전통의 영국제 쪽인데, 어, 그런 쪽도 경쟁 자차 자체가 많으면서도 생각보다 없지만, 어, 중요하게서만 포인트를 둔다라고 하면 SA1이 압도적으로 더, 저는 더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룬딩뭐 150, 300뭐 이런 모델 같은 경우도 꼽을 수가 있고요. 약간 현대 기종으로 가본다라고 하면은 어, 앞서 리뷰를 했던 어, 토템 모델1 같은 제품도 거의 같은 크기면서 이 어, 성향 성능면으로 본다 면은뭐전 부분에서 얼등 앞선다고 보고요. 다인 1.1 같은 경우도 작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성향인데 어느 부분 하나 어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은 어 전체 평점이 100점 만점에 15점, 20점 이런 식으로 앞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맛 요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무에는 어, 4, 5 개를 써보고 지인분들 것도 한 번씩 다니면서 뭐 물건 구입하면서 지인분들 것들 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그냥 어, 괜찮은데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오구 같은 경우는 뭐 모델별 편차 없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거든요. 근데 오구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렇지만 이 제품도 아주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 않, 않으면서 어, 밑 부분까지도 저역 쪽까지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면서 매칭이나 뭐 어, 제품 속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오구를 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IMF 모델이라고 트위터 같은 t 1 7 모델 쓰는 것들도 아류작으로 아류라는 표현이 좀안 좋은데요. 어, 비슷한 유닛을 쓴 다른 스피커들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이런 IMF 같은 제품들도 나쁘지 않아요.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3 0이 또한 저는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꼽을 수 있고 어, 약간 더큰 사이즈로 한번 넘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어, 자비한 뭐 어, 1, 2, 5, EVO, 요런 제품들도 유, 성향 유사하면서 훨씬 더 좋은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헤이브룩 HB2도 리뷰를 했었죠. 요런 것도 좋구요. 음, 현대적인 쪽으로 꼽자고 하면 뭐, 다인 1.3이든 뭐, 뭐, 정말 너무 많아도 많은 제품들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구요. 어, 지금 저는 이제 BC2, BC1, BC2하고도 좀 같이 썼었는데, 어, 중역대의 깊은 맛, 정말 그 고유한, 어, 정적인 듯, 정말 매력 있는 어, 젠틀하면서도 아주 아름다기, 아름답고 또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라 하면은 이미 사무엘을 보유하신 분들은 BC1, 2 정도의 제품들 어, 스튜디오 1, 로저스 요런 제품들 정도는 이미 써보셨을 수 있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 작은 괴짜까지도 한번 범위를 넓혀서 보시면 금액적으로도 더 저렴하고 어, 더 좋은 소리 쪽에 가까운 걸 들으실 수 있다. 다만, 공간이, 어, 작은 곳에서 쓰고 싶다. 책상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쓰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어, 공간에서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보면은, 어, 약한 8평 정도 되는, 어, 전용 공간에서 스탠드 놓고 사모에 들었을 땐 정말 깡통 소리라 들어줄 수가 없었고요. 약한 3평 정도 되는 작은 반계열에서는 어 그래도 괜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 파이에서도 괜찮은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책상이 좀 물, 울... 대부분의 책상들이좀 떨기 때문에 저역을 좀 보강해 주거든요. 저는 저역이 안 나오는 제품들 플랜지 같은 경우도 그 맛으로 듣긴 하는데 사모이가 대단히 안 좋은 스피커라기보다는 어, 이 정도의 매력은 모든 스피커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 굳이 이 명성에 우리가 휘둘려서 이럴 필요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비싸게 어, 이런 제품들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저는 약간 의. 의문에 대한 제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스피커인 게 분명하고 좋은 어, 스피커다라는 리뷰에 대한 내용은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너무 다소 공격적이라든가 어,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듣고 싶지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라는 측면에서 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제 내용이 너무 기분이 나쁘셨으면 그냥 어 포털에서 LS 3 5 a 만 치시게 되면 은어 훨씬 더 좋은 다시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리뷰들은 정말 너무나 많으니까 제 이야기 많은, 많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주관에 대한 참고라고 보시면 되고 입문자분들에 대한 어 보다 안전한 선택이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어 스피커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가격도 좀 충분히 어 오르는 것까지도 기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또 상당히 또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팔기도 쉽고 가격도 오르니까 여러모로 좋겠죠. 특히 레어 텐 같은 경우는 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오디오 디오 주간 평점입니다. 이제 재미로 하는 거고 저의 평 평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리플에서 본인의 개인적으로 난 써봤는데 이건 몇 점이다 라고 말씀해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 평가는 C입니다. 어, 성능이 C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합적인데, 어,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종들에 비해서 대략 어, 2배에서 4배까지 비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격점에, 가격 부분에서 저희는 거의 F를 준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 C가 된 거고요. 어, 소리의 특성 자체만으로 본다라고 하는, 어, A나 S까지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S를 도저히 못 주겠어요. 다른 스피커들도 그런 매력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저의 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이나 공감해 주시면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앞으로의 리뷰에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어, 녹음을 따로 진행하진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는 아닌데 어, 예전에 그래서 어, 레이몬드 쿡 버전 하베스 3 호의 녹음했던 거, 옛날에 녹음했던 거라 조금 지금 기준하고는 좀 다른데 그 부분 링크는 올려놨고요. 어, 많은 분들이 또 녹음을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것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인분 아무 때나 빌려주실 분이 있거든요. 요청이 많으시다고 하면 빌려서라도 녹음 한번 다시 올려볼 수 있도록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